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이게 어디냐니까 베스트 머신러닝 북스에서 2020년 업데이트판 나와 있어요. 머신러닝에 관련된 책들 중에서 그나마 상당히 대중에 알려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책들, 이 중에서 제가 본 책들도 있고 또 아직 제가 못본 책들도 있어요. 대략 21권의 책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17권은 이미 출간이 되었고 4~5권 아직 출간도 안 됐어요. 해서 요것들을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Hands 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and TensorFlow, Second Edition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The 100 Page Machine Learning Book. 그리고 쭉 내려가서 Grokking Deep Learning, 상당히 유명한 책이죠. 여기 어디 있나, 이 책입니다. Grokking Deep Learning 하고,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강좌도 있어요. 책도 있습니다. Deep Reinforcement Learning도 있고,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주제를 다 다룹니다. Deep Learning with Python도 있고, 그래서 총 20권 좀 넘는 책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책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들도 이 블로그, 이 사이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20권 남짓의 어떤 책들을 교재로 해서 쭉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쭉 중급 3년차, 4년차, 중급 3년차부터 보시면 로보틱스 입문 스탠퍼드 대학의 강좌를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끔 만든 이 과정도 있고 강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강의들은 스탠퍼드나 케네디 멜론 유니 아 아니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나 등등에서 진행한 강의들도 링크를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직접 그 진행한 강의들은 이렇게 파란색 셀이고, 그리고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만든 강의들이죠. 그리고 중금 3년차, 중등 2년차에 보시면 이렇게 인공지능 입문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스탠퍼드 대학의 강의를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끔 좀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파이썬에 대한 강좌들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팀 GPT가 만든 강좌들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가져온 강의들도 난이도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영어의 구조도 있고 수학의 구조라고 하는 강좌들도 쭉 있습니다. 수학의 구조, 캘큘러스 등등등등등 있어요. 이 중에서 녹화가 완성된 것도 있고 아직 녹화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머신러닝 강좌는 4월 16일을 오늘 2021년 4월 16일부터 해서 대략 한뭐 6개월 정도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조금 보기 좋겠네. 그래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진행이고 하고, 교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권 남짓에 되는 이 교재들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교재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없어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이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에시 캠퍼스의 중등 2년차에 있는 인공지능 입문, 그죠? 글자 너무 작은가요? 중등 2년차 인공지능 입문 있고, 그다음에 파이썬 있고, 그죠? 그리고 중등 3년차에 그 외에도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강의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Python for Data Science, Python 프로그래밍 튜토리얼 이런 것들은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고 이해하시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중등 3년차에 있는 로보틱스 입문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더 가서 Artificial Intelligence Principles and Techniques, 스탠퍼드 대학이죠. 이 사람은 앤드루 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유명 인사죠. 그리고 중등 4년차에 들어와서도 보시면 이제 머신러닝 강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등 3, 4년차에 머신러닝 관련된 과정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하는 것은 대학 과정입니다. 대학 1, 2년차에서 텐스플로우 데이터 사이언스, 여기에 지금부터 하나씩 지금 빈칸들 있잖아요. 여기서 한 칸씩 정리를 해서 쭉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이걸 좀 줄여놓고 이전에 봤던 페이지로 돌아와서
그래서 올해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점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하죠. 첫 번째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 그리고 쭉 내려와서 글자 색깔을 바꾸죠. 수학이고, 수학은 우리가 지금 초등 1년 차, 1년 차부터 해서 1년 차부터 중등 1년 차까지, 2년 차까지죠, 아마. 중등 2년 차까지는 녹음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중등 3년 차부터 대학까지, 3년 차부터 대학까지가 과정이 녹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올해 바로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월 16일이죠. 4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노클레 진행을 해서 이것도 올해 말, 10월 말 정도까지면은 수학 과정을 끝내게 될 겁니다. 수학이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면서 좀잘 다뤄야 될게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는 뭐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든 간에 영어가 약하면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어 과정들은 다 만들어뒀죠. 팀 주피터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초등 3년 차부터 초급 3년 차, 왜 이렇게 지금 링크가 다 깨져 있군요. 왜 링크가 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링크가 다 깨져 있습니다. 요 링크 다시 제가 좀 살려놓겠습니다. 링크가 지금 다 깨져 있어요. 그죠? 자, 링크 다시 살리고. 초급 3년 차부터 해서 이 수학과 논리학 부분이죠. 하고 영어 해서 쭉 과목들이 연결이 되어서 초급 4년 차 영어 과목, 여기도 좀 링크가 깨져 있군요. 중등 1년 차의 영어의 구조 있죠. 쭉쭉쭉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링크가 왜 깨졌나요? 이게 딱히 깨질 이유가 없는데, 다시 한번 리로드 해볼게요. 리로드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또다 링크가 살아났네요. 그죠? 다 살아났죠? 예, 네, 다 살아났습니다. 잠시 뭐 구글에서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영어와 관련해서 이 과목들이 이 영어의 구조라는 거 있죠? 영어 구조의 A가 있고, 그리고 영어의 구조 여기 B가 있는데 이 B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중등 1년 차의 영어 구조 있죠? 있고, 그리고 수학의 구조 쭉 나와 있고, 여기 또 람다 캘큘러스 뭐 영어 테스트 있고. 다음에 중등 2년 차에도 영어의 구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머신러닝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영어들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머신러닝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수학은 아직 완성이 다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을 해서 곧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부분이에요. 수학 중등 3년 차부터 대학 과정까지 요거는 지금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 수업 말고 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머신러닝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딱히 이미 우리가 녹화를 한 중등 2년차부터 4년차 사이에 머신러닝 강좌 올라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머신러닝. 요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좀 하면서, 그리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간중간에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수업을, 그러니까 이 책으로 우리 공부를 할 거잖아요. 지금부터 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기초적인 부분은 중등 2년 차에 어떤 과목을 참고해라, 혹은 중등 3년 차에 어떤 과목을 참고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너무 기초적인 것들은 다루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책이 좋은 책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봤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좋은 책이고, 20권이 넘는 책을 다 이걸 언제 다할 것인가 라고 좀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돋보기를 제가 켰었군요. 돋보기가 아니라 다시. 그래서 이 책이 꽤 많은데 요걸 하나씩 하나씩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교재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가장 중요한 교재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책, 요 책하고, 두 번째 Clocking a Deep Learning 이 책하고,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있죠? 그리고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요것들 이 4권 정도가 아주 핵심적인 책들이고, 나머지 책들은 조금 보완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조, 참고 교재 정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총 21권의 지금 책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21권에 있는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다 요점 정리를 하고 서로 또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은 21권이지만은 실제 이것을 다 뽑게 하나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한 5권 정도 분량입니다. 그죠? 21권의 교재, 21권의 교재를 하나로 압축한다 그러면은 대략 5권 분량. 5권 분량도 채안될것 같아요. 한 3권? 3권에서 4권 분량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부터 쭉 진행을 하고, 기초적인 내용은 기초적인 ML 과정들 있죠? 과정들은 나중에 중급 2년차 혹은 3년차, 중급 4년차의 과정을 참조하도록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이미 우리 저기 후원, 그리고 팀 주피터 멤버들이죠. 팀 주피터의 후원 회원들이죠. 회원들 전용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전용 진행하고 나중에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년 뒤에 전체 공개 하던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재는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교재를 아직 못 받은 분들은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메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부터 해서 조금 복잡한 내용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구가 사이클런과 케라스와 텐스플로우, 이세 가지가 머신러닝에 있어서 가장 뭐라 대중적인 툴들입니다. 그래서 이 툴의 사용법들을 정확히 익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나중에 우리가 또 설치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VS 코드, 우리가 쓰는 도구 툴입니다. 툴은 VS 코드하고 그리고 주피트죠. 주파이트 노트북. 파이트 노트북이죠. 북이라는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파이썬하고, 그리고 엘릭스하고. 엘릭스도 머신러닝 모듈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네 가지를 주로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